오늘 특채 선발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특채 후보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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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안해! 불안해 봐! 아, 이게 좀 불안해. 옆으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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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다음 특채 후보 나오십시오! 어서! 어? 경연이? 어서! 경연이 형이 오신다고? 경연이가 온다고? 야, 저... 자, 인사드리세요. 시청자분들 인사. 저쪽 보고 인사, 저쪽 보고. 우리한테 말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들어와, 이제! 홍성은, 김병현. 오늘 사실 제주도에서 아침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가족 여행 중이었는데 네네. 서둘러 비행기표를 끊고 네. 근데 이제 축구를 진짜 사랑해요. 그건 맞아. 가끔 통하는데 맨날 진짜 들들 볼까요? 한 번만 공차게 해달라고. 제작진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어서 규규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1, 2등 했 맞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규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또 다른 규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법규, 법규. 나도 규규 라인이야. 깜짝 놀랐다. 야, 좋다. 법규 라인. 네네, 저도 그 IMG 선수. 네네. 축구장에 얼마 만에 온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형. 솔직하게 어쩌다 FC. 어쩌다 FC. 예. 그것도 저 어쩌다 FC 때 입었던 옷 아니야? 어? 이거 다 그때 나눠줬던 옷 아니에요? 뭘 자꾸 보자는 거야? 얘 왜 이러니? 얘 왜 이래? 이거 알았어. 야, 여기 있잖아, 여기 마크. 아, 이 마크를 찾는데 뒤를. 그거 보여줘, 그거. 어쩌다 FC 이후로 처음 찾아. 아니, 축구화를 꺼내셨는데 축구화 뽕이 다 부러져가지고. 이거 그 옛날 뽕 갖고 온 거야 그냥? 네, 사고 아침에 사 왔어. 아니 운동하면 안 신으면 삭히라고. 홍성훈 선수는 얼마 만에 축구? 축구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공 차는 거 아니고 막는 거 전문입니다. 저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포수. 예. 그렇죠. 홈태클 막듯이. 요만한 공도 다 브로킹을 해냈습니다. 요만한 공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아니 장갑 조현우 선수한테 받은 건가? 어허. 장갑이 이거. 사이 있어요? 머리. 아니 저 대기실에 있는 거 장갑. 제 거예요. 제가. 아, 동윤이 거였어? 경기 때 쓰려고 아껴두는 건데 제가 마음대로 끼고 싶은 거. 그리고 저 골키퍼들 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근데 기본기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봤고요. 항공기도 있는데. 이거 다이빙 할 때 이 뒤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선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다 하네.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뒤로 빠져서 공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이론이에요. 이론은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절실함을 우리는 봤습니다.